ETF라든가 새롭게 나오는 밈코인들을 누가 감사를 했는지를 찾아보니까 서틱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감사를 했어요. 감사라고 하는 것은 이 회사의 기술이라든가 재정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고 그거에 대해서 검토하는 거잖아요. 특히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 부분에서 이 스마트 컨트랙트 기술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것인지, 이용자를 보호하고 있는 것인지를 감사하는 회사가 있는데, 이 회사가 바로 서틱이더라고요. 이 서틱이라는 또 코인을 또 발행을 하고 있더라고, 찾아보니까. 그래서 코인마켓캡에서 이제 서틱을 보니까 지금 2060원 정도 이제 되는데, 이제 그 태그가 사이버 시큐리티로 되어 있잖아요. 그래서 사이버 시큐리티의 항목에 이제 들어가 보니까 아주 이 서틱이라는 회사가 그러니까 넘버 투더라고요. 넘버 투, 넘버 투라는 회사고, 그래서 이 분야에서 아주 뛰어난 이제 회사더라고요. 서틱이라는 회사가. 또한 서틱이라는 회사가 그래가지고 나는 이 코인을 이제 발행하는지를 몰랐는데 서틱이라는 코인이 있어서 또 이제 가격을 또 보니까 요새 이제 시장이 너무 안 좋은데, 그러니까 시장이 거의 지금 2,000원 내외에서 이렇게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. 지금 상장되는 것이 보니까 얼마였냐면은 1,600원 뭐 이쯤에서 상장이 된것 같아요. 1,600원, 1,700원 이쯤에서 상장이 됐고,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요새 2,000원, 2,100원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, 그래서 어디 지금 서틱이라는 회사가 어디에서 이제 거래가 되는지를 또 찾아보니까 마침 또 이제 한국의 빗썸에도 이게 있더라고요. 난 이제 빗썸에서 별로 이렇게 유심하게 안 봤는데, 그 빗썸에서도 이렇게 거래가 또 한국 시장이 되고 있었어요. 그래서 이 서틱이라는 것이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가 계속 나오게 되니까 스마트 컨트랙트를 계속 이제 감사하는 것이죠. 검사하고 이제 모니터링 하는 거잖아요. 그래서 이 서틱이라는 회사의 어떤 소셜 미디어에 이제 또 들어가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서틱이라는 회사가 예전 이름은 이제 뭐 센츄 뭐 체인인가 해서 바뀌었는 것 같은데, 감사하는 이것에 대해서, 그러니까 새로운 블록체인이 어떤 위험을 없애는 데 있어서 아주 막큰 기여를 하는 회사이다, 라고 이런 코멘트도 나와요. 그래서,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, 바이낸스 같은 회사들도 이 감사에 가면 서틱으로 나오거든요. 여기 바이낸스에 들어가면. 근데 이제 바이낸스에 들어가면, BNB 바이낸스 코인에 가면 감사를 이제 누가 했는지 이제 보면 뭐냐 BNB 코인에 보면 감사를 서틱이 했어요. 말고도 뭐 내가 또 유심하게 보고 있는 뭐냐 밈코인인 좀비 이누 같은 경우에도 가면 좀비 이누에 가면 감사를 누가 했느냐 하면은 서틱에서 했어요. 그래서 그러니까 좀비 이누도 감사를 서틱에서 했어요. 그래서 이 서틱이 사이버 시큐리티 특히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 분야에서 아주 크게 이제 뭐냐 성공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. 그 다음에 이제 펀딩도 벤처 기업으로서 이제 VC들 캐피탈로부터 펀딩들도 많이 받았더라고요. 여기 이제 뉴스에서 들어가 보니까 그러니까 펀딩을 뭐냐 예컨대 이제 8천만 불도 받고 그 다음에 뭐 원빌리언도 받고 계속 이 분야에서 아주 그러니까 성장하고 있는, 그러니까 블록체인 스마트 컨트랙트가 있는 한은 악어와 악어새의 그런 관계인 것 같더라고요. 서티 마침 또 빗썸에도 있네요. 또 이게 또 새로운 사실을 또 하나 알게 되네.